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정책의 기준을 생활 인구로 바꾸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복수 주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MBC 강원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구 21만 명 선이 붕괴되며 인구 감소세에 놓인 강릉시. 하지만 도심 교통은 갈수록 혼잡해지고 있고 관광지 음식점의 대기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실제 체류 인구가 얼마인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주민등록 인구의 55%가량이 추가로 강릉시에 머무는 생활 인구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용역을 통해 생활 인구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준 3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서퍼 등의 여행객이 장기 체류하는 양양군도 지난해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 인구는 7만 5천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2만 8천 명의 2.7배에 달했습니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포함해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기초단체 7곳의 생활 인구를 유형별로 파악했더니 인구 4만 3천 명의 철원군은 22만 명, 2만 8천 명이 사는 충북 단양은 27만 명, 10만 명이 거주하는 충남 보령의 생활 인구는 52만 8천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보다 생활 인구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6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생활 인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자치단체마다 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살아보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 살자 청년 정착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또 어업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아예 복수 주소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형평성 있게 세금을 두개 지자체로 배분하는 두개 주소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부거주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세가 증가한다는 점이고요. 2차적으로는 사람이 부거주지에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것인데,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소비와 경제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복수 주소지 제도 도입 여부와 효과 등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